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장 분산 투자 기법에 있는 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이하고 개념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554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죠.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였죠? 이제 포트폴리오는 위험 자산, 아니면 꼭 위험 자산이 아니라 투자 자산에 대한 집합인 거죠. 여러 가지 투자 대안이 있으면 그 투자 대상을 어떻게든 소문구로 묶어놓은 거.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자, 1번 보죠.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수가 증가할수록 총 위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자, 이게 뭘까요? 포트폴리오에 구성되는 자산 수가 증가하면, 이걸 본다면 이런 걸 우리가 볼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고요. 이게 뭐냐면 N 자산수예요.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어떤 수준 이하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요 시그마로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한다면 이게 이제 총 위험이란 뜻이잖아요. 총 위험이고, 총 위험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의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겠죠. 언제까지? 어떤 수준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총 위험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이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M의 선이 있고, 하나는 SM의 선이 있잖아요. CM의 선은 뭐와 뭐의 관계죠? 여기가 이제 무위험 자산이 있고요.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있고. 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쵸? 시그마, P의 제곱. 시그마 P로 할게요. P, 예. 총 위험. 그쵸? 얘는 베타잖아요. 그쵸? 보다는 얘는 체계적 위험. 그렇죠? 이제 서로 이제 CM에서는 총 위험과의 관계고 SM에서는 이제 체계적 위험과의 관계죠. 이런 식으로 서로 차이가 있고, 총 위험이란 거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위험.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상. 그렇죠? 예를 들어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 위험이고, 비체계적 위험은요, 어떤 뭐 공장의 화재, 뭐 경영진의 해고, 변동이죠. 변동 뭐 이런 것들, 파업, 그 산업 아니면은 그 기업만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비체계적 위험들은 분산 투자를 하면서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분산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고, 언제까지 그 줄어드냐? 요 체계적 위험만 남을 때까지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수가 증가할수록 총 위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쵸? 총 위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겠죠. 근데 언제까지?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말이 그대로 본다면 이게 언젠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0은 안 되잖아요. 총 위험이 감소하긴 하지만 총 위험 중에서도 비체계적 위험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체계적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번은 조금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1번은 일단은 남겨놓고 2번으로 가죠. 보기 2번. 개별 자산이 포트폴리오 위험에 공헌하는 정도는 개별 자산과 포트폴리오 수익률과의 공분산에 각 개별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을 곱한 만큼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가 또 잠깐 본다면, 이제 총 위험을 좀 봐요. 요런 그 테이블을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쵸? 여기 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보시죠. 우리가 이제 자산이 있어요. 1번 자산, 2번 자산, 3번 자산, 4번 자산, 쭉 해서 N개의 자산. 1번 자산, 2번 자산, 3번 자산, 4번 자산, N개의 자산. 그러면 얘와 얘의 이걸 위험이라고 쳐요. 이걸 우리가 위험.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분산 매트릭스라고 보잖아요. 공분산 매트릭스.
그래서 요 매트릭스 안에 있는 거를 다 더하면, 저 여기까지 다 더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놓는다면 요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사서 하면 이게 위험이 되잖아요. 어떤 포트폴리오 자산이 엔게임 포트폴리오 위험이 되죠. 1번 자산과 1번 자산, 그렇죠? 얘 위험은 뭘까요? 베어런스. 2번 자산과 2번 자산은 베어런스. 분산이죠. 얘를 다 둬요. 1번 자산과 2번 자산은요, 코베리언스. 1번하고 3은 코베리언스. 다 코베리언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은, 이 전체의 위험이 있는데, 전체의 위험은 요 숫자들을 다 더한 거죠. 이 숫자들이 다 1이라면은, 뭐 이게 N제곱만큼 되겠죠? 그치만, 알아셨게, 코베리언스 우리가 1번 자산, 2번 자산은, 그쵸? 시그마 1번 자산과 시그마 2번 자산, 로 1번, 2번이잖아요. 그쵸? 로 1, 2번이 1번 자산과 2번 자산의 관계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1이면 분산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로 1, 2번 자산이 1보다 작으면 분산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로 상관계수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언제 분산효과가 제일 클까요? 마이너스 1일 때죠. 이게 마이너스 1이면은 이 전체 얘 값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그렇죠? 얘네는 플러스가 되고, 그렇죠? 얘네는 플러스가 되고, 얘네들 다 플러스가 되고, 얘도 플러스 되는데, 얘네가 다 마이너스 되니까 전체의 값이, 이 전체의 값이 좀 작아지잖아요. 만약에 코베리언스가 정확히 플러스라면 이 전체의 값은 그냥 원래 전체 값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분산은, 전체 분산, 즉 전체의 공분산 매트릭스의 위험은 이 코베리언스의 값에 따라 달라지고, 코베리언스의 값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상관계수의 정도, 이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분산효과가 존재한다. 특히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분산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시 이제 보기 읽어볼까요? 개별 자산이 포트폴리오 위험에 공헌하는 정도는 개별 자산과 포트폴리오 수익률과의 공분산에, 그쵸? 맞잖아요. 위험에 공헌하는 정도는, 이게 다 공분산이잖아요. 공분산인데, 예를 들어 얘한테 W1만큼 투자하고, W2만큼, W3만큼, W4만큼, 그래서 WN이겠죠? 근데 이 얘기는 뭘까요? W1 플러스 W2, 그래서 WN은 얼마일까요? 이 비율이잖아요. 1이겠죠. 전체 포트폴리오가 N개의 자산이 있으면 그 N개의 자산이라는 비율을 다 곱하면 1이고, 그러면은 요 비율이 많은 애들이 가중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얘 비율이 제일 많다. 그럼 얘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1번, 3번, 2번, 3번, 그쵸? 3번, 3번, 요 3에 3이 들어가는 애들, 요거에 대한 가중치가 매우 높아지겠죠. 또 여기도 요거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가중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개별 자산이 포트폴리오 위험에 공헌하는 정도는, 그쵸? 개별 자산과 포트폴리오 수익률과의 공분산이다. 그쵸? 공분산은 맞는데, 그 공분산의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공헌을 많이 하고, 가중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공헌을 적게 한다. 그래서 투자 비율을 곱한 만큼이다. 이건 요 얘기는 맞는 얘기죠. 2번을 일단은 이제 우리 정답에서 제외시키고, 3번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구성 주식수가 무한된다가 된다고 해서 총 위험이 0이 되진 않는다. 이거 봤죠? 이게 어느 일정 수준까지만 줄잖아요. 총 위험이 0이 되진 않는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외시키고, 4번 두 자산으로 구성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에서 한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은 0보다 작을 수 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또 보실게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보면 총위험이에요. 그렇죠? 총위험이고 수익률이에요. 처음에 이제 마코위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게 뭐죠? 당연히 평균 공분산 원리로, 그렇죠? 민 베어런스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한 거예요. 마코위츠가 굉장히 대단한 게, 1950몇 년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시카고대 교수인데, 마코위츠가 대단한 건 위험이라는 측정치를 분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도출했어요. 그게 끝이냐? 평균과 분산. 평균은 뭐죠? 민은 수익이죠. 수익률. 분산은 위험이죠. 위험과 수익률의 개념으로 포트폴리오를 했는데, 이것만 중요한 게, 이게 나오면 뭐가 나오죠? 지배원리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고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다. 그러면 전 세계에 이렇게 자산들이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얘를 쭉 쪄서 봐봐요. 요 선상에 있는 거. 그쵸? 요 선상에 있는 거. 얘는 위험이
같은 위험이죠. 시그마 i라고 칠게요. 위험이 i의 위험인데 얘는 수익률이 그쵸? 1이고 얘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 3이에요. 어떻게 높죠? 이게 높죠. 그렇다면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위험이 동일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지배하게 찾겠죠. 그러니까 요 자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자산들은 하나도 선택이 안 되겠죠. 동일한 원리로 요렇게 그쵸?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선택이 되느냐? 자 여기 보시죠. 얘는 봐봐요. 얘 입장에서 보면 위험이 이렇게 높아요. 수익률이 여기서는 요 선상에 있는 건 수익률이 다 같아요. 근데 수익률 그중에 위험이 제일 낮은 건 왼쪽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요 안에 있는 요 사사분면에 요 부분만이 선택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이 세상에는 위험 자산만이 있을 경우에 포트폴리오인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효율적 프론티어. 그렇죠? 이피션스 프론티어라 하잖아요. 이피션스 그러니까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은 위험과 위험이 제일 낮든가 같은 수익률에 의하면 아니면은 그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률이 제일 높든가 그게 지배 원리잖아요. 첫 번째 예를 들어 기분 M이라는 게 평균할게요. 수익률할게요. 수익률이 주어진 상태라면 동일하게 누구나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뭘 하죠? 미니마이즈 시그마 P를 하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기분 시그마 P 위험이 주어졌으면 맥시마이즈 M을 하죠. 이게 바로 지배원리잖아요. 그런 지배원리에서 만들어진 여기 좀 그림을 잘 그릴게요. 투자선이 요 선인 거죠. 이건 어떤 선이냐? 다 위험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위험이 없는 선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요 0, 요쪽 수직선 라인에 있는 그렇죠? 있는 자산들은 위험이 하나도 없는 자산이고 나머지는 위험이 있는 자산이에요. 그럼 세상에 위험이 없는 자산도 여기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 위험이 없는 자산,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겠죠. 이 정도를 이걸 RF라고 하잖아요. 무위험 자산의 예를 들어 뭐죠? 국채죠. 그렇죠? 국채. 국채 중에서 어떤 국채? 만기가 매우 짧은 국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T-bill증권, 뭐 국내에 있는 뭐 3개월짜리 뭐 국채, 6개월짜리 국채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사람들이 투자선을 긋죠. 그럼 투자선을 이렇게도 그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자산과 이 자산과는 결합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있네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여기도 있네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여기도 있네 그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것들이 다 기울기잖아요. 뭐에 대한 기울죠? 위험한 단위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기울기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요 위험한 단위에 대해서 보상이 제일 높은 거겠죠. 어느 게 요 라인 중에서 접하는 라인이 제일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면 아유, 제가 그림을 다시 좀 예쁘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다면 요 기울기 요 라인 상에 생기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의미상으로 사시면 사실은 효율적 투자선은요 시장 포트폴리오예요. 우리가 말하는 마켓 포트폴리오 M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선에 있는 것들은 다 M이에요. 그렇지만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있잖아요. 투자 비율을 달리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건 어떤 거죠? 시그마 P 제곱이 미니마이즈한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가 아니고서는 이 효율적 투자선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좀 해석한다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모두 다 시장 포트폴리오지만 그 중에 투자 비율을 다 달리한 시장 포트폴리오인 거죠. 그 중에서 나는 요 M이라는 요 한 점이라는 그쵸? 시장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된다. 즉 나는 현명한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 위험 자산은 세상에 어떤 것만 있냐? 이 세계에서는 CMA상에서는 시장 포트폴리오만 존재한다. 위험 자산과 그렇죠? 무위험 자산 간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높게 투자하는 거 뭐예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빌리는 거. 그렇죠? 위험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하는 거. 여기는 내가 1이라는 자산이 있으면 1보다 적은 자산을 요 자산은 그렇죠. 1보다 적은 자산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이 있다면 나는 무위험 자산의 이자율로 차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투자하는 거. 여기는 그러니까 차입 포트폴리오라고 부르죠. 이쪽은. 이쪽은 뭐죠? 요 선에 있는 건? 내가 위험 자산에 100을 다 투자 않고, 100이라는 100%라는 걸 투자하지 않고, 무위험 자산에도 투자한다. 무위험 자산은 어떻게 보면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대출 포트폴리오. 요때 해당하는 위험의 시그마 M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세상에는 내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무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자산으로 구성된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에서 한 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은 0보다 작을 수 있다. 그렇죠? 왜? 내가 여기서 투자한다면 나의 모든 돈은 다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렇다면 RF에 투자한 거는 마이너스겠죠. 비율적으로 따지면 W RF하고 RF 플러스 WM과 시그마 M 그쵸? 여기 1이 되는 거잖아요. 내 투자 비율이. 그쵸? 그러면 WRF하고, 네,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WM은 1이 되는데, 내가 이거보다 더 많다. 여기서는 1.1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0.1만큼 마이너스잖아요. 그만큼 그 얘기 뭐냐? 내가 무위험 이자율로 차입을 해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아리까리한 게 이제 1번 남았잖아요. 1번은 뭐냐?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수가 증가할수록 총 위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이거는 반은 맞는 말이고 이제 반은 틀린 말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왜? 총 위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 뭐예요? 말 자체가 이게 0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총 위험은 감소하지만 사실 총 위험 안에서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총 위험은 어느 순간까지만 감소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핵심 탐구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핵심 탐구 그 두 번째로 나가기 전에 이 이론의 발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신다는 개념으로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아, 큰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한 전개를 먼저 이해하시면 아 이런 게 여기서 묻는 거구나 이런 게 여기서 묻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이론이 마코이치라는 사람 우리가 꼭 암기해야 될 사람이 마코이치예요. 마코이치는 치라고 할게요. 마코이치라는 사람은 뭘 했을까? 평균 분산 분산으로 이게 위험이고 이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투자 자산을 우리가 선택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변수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평균을 가지고 다 고민을 했어요. 그럼 평균도 어떤 평균이 있냐? 첫 번째 산술 평균, 그렇죠? 두 번째는 뭐 기하 평균. 크게 보면요. 하지만 이제 두 개 장단점이 있죠.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할 때는 기하 평균을 하겠죠. 하나는 또 있죠. 이제 IRR 내부 수익률이죠. 이 두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 투자 자금의 인 앤 아웃에 영향이 없죠. 근데 IRR은요.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은 투자 자금의 인 들어오고 나감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왜 영향을 받냐? IRR이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캐시플로우가 1이 있고요. 1 플러스 R이라는 게 있고 캐시플로우 2가 있고 1 플러스 R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 1승 이렇게 해서 뭐 3년기만 한다고 쳐봐요. R에 3승이 있어요. 그러면은 캐시플로우가 똑같은 0, 0, 100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냐? 아니면 캐시플로우가 100, 0, 0이냐에 따라서 이 IRR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IRR이라는 거는 돈이 펀드의 돈이 들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똑같은 금액을 얻더라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투자 성과를 잘 표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돈이 들고 나가는 거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IRR은 어떤 걸 쓰냐 우리가 자본 예산이라는 곳에, 그렇죠? 어쩌면 투자 수익성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기법이고, 실제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수익이나 이런 걸 분석할 때는 요 산술평균과 기합평균을 쓰죠. 근데 기합평균은 어떤 형태가 있죠?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가정하잖아요. 또 기합평균은요. 그래서 재투자 수익률을 가정하고, 기합평균의 장점은 뭐 했지만, 예를 들어 내가 똑같이 천년도에 100원이 있었어요. 100원이 있는데 이게 200원이 되고 또 1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자, 산술로는 여기서 몇 퍼센트 얻었죠? 제가 100원에서 200원 됐으니까 100% 수익률 얻었죠. 200원에서 100원 되면 마이너스 50%죠. 그렇죠? 연기간, 1기간, 2기간. 산술 평균으로는 100% 빼기 50%. 기간은 2년이네요. 그러면 2분의 50%니까 나는 1년에 수익률이 25% 받았네요. 라는 거잖아요. 기합평균은요? 기합평균은, 그쵸. 나 1에다가, 그쵸. 1, 100%니까. 거기다가 1에다가 0.5. 전체를 2분의 1로 나눠주고 1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2 곱하기 0.5. 2분의 1승 빼기 1이에요. 그러면 1에 2분의 1승 빼기 1이니까 0%네요. 나의 수익률. 그러면 어떤 게 맞죠? 자, 내가 100원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가 됐죠? 100원이 됐죠. 투자 수익률은 얼마죠? 이 전체 기간 동안은 0%죠. 기합평균률은 25%예요. 산술평균은 산술평균은 25%, 기합평균은 0%예요. 그렇다면은 산술평균은 수익률을 좀 과대하게 추정하잖아요. 기합평균은 제대로 추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과거에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다 기합평균을 쓰죠. 근데 기합평균은 요 수식이 제곱이 들어가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좀 활용할 수가 좀 낮아요. 산술평균은 단순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산술평균을 우리가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평균과 분산이라는 것을 지표를 마코 이치라는 사람이 가져왔다. 투자를 볼 때, 야, 투자는 위험에 대한 함수다. 그 위험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리고 기대값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두 가지의 변수가 우리가 사람들이 투자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 변수다라는 걸 이 사람은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은 요 평균이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뭐죠? 확률. 그렇죠. 확률 어떤 값이 있고 각각의 기대값이 있잖아요. 이걸 다 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미래에 투자 상황이 1번, 2번, 3번 케이스 같아요. 1번은 좋음, good, 그쵸? 얘는 보통, normal, 얘는 bad. 가능성이, probability가 얘는 30%, 얘는 50%, 얘는 20%. 각각의 수익률이, 그쵸? RI가 얘는 30%, 얘는 20%, 얘는 0%. 라고 한다면 얘의 수익률은 9%, 얘는 10%, 얘는 0. 그래서 이걸 다 도하면 9% 플러스 10% 플러스 0%니까 나의 기대 수익률은 19%. 이건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 가지고 한다. 그래서 평균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미래의 기대니까 이러한 식을 통해서 하겠다. 그치? 위험은 어떻게 추정할까? 위험은 분산을 추정하면 되겠다. 즉, 내가 원하는 게 요 선이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 요렇게 하는 게 있고, 그쵸. 요게 A예요. 어떤 애들은, 이걸 좀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어떤 노란 애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 있어. 얘 B야. 그럼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A라는 게 좀 더 리스크가 적은 걸 좋아한다. 즉, A가 분산이, 편차가 적다. 그래서 나는, 포트폴리오, 어떠한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위험, 의사결정하는 변수를 평균과 분산으로 하겠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을 평가, 기대 수익률과 위험으로 하겠고, 그 위험은 난 분산이라는 지표로 측정하겠다. 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공언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만 끝나냐?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배 원리라는 거를 도입하겠다. 지배 원리가 뭐냐? 민 밸런스 기준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위험이에요. 여기가 수익률. 지배 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거 자산의 조합이에요. 1번 자산, 2번 자산, 3번 자산, 4번 자산, 5번 자산, 6번 자산. 그럼 내가 합리적인 투자자예요. 그쵸? 그러면 1번 자산은 어떤 거죠?
수익 위험이 그렇죠? 요만큼밖에 안 돼. 대신 수익률도 낮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번 자산은 어? 얘보다는 위험이 커. 그렇지만 수익률도 좀 크네. 3번 자산은 어? 1번 자산과 똑같은 위험이네. 근데 수익률은 더 높네. 여러분들은 1번 자산, 3번 자산 어떤 거를 선택하겠어요? 위험은 똑같은데 보상은 3번이 커. 아, 그럼 1번은 아니네 라고 3번이 선택이 되겠죠. 2번이랑 3번은 위험도 다르고 수익률도 다르네요. 그래, 놔둬주자. 그럼 4번 하고 5번을 봐봐요. 5번이랑 4번은 똑같은 위험이에요. 근데 수익률은 4번이 좋아. 아, 5번은 그러면 별로네. 6번은 3번과 6번은 수익률이 똑같아요. 그쵸? 근데 6번이 위험이 커요. 별로네. 그럼 선택된 자산은 2번, 3번, 4번만 있는 거죠. 요거. 그쵸? 요렇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떠한 자산을 선택할 때 평균과 분산 기준으로 선택하겠다. 그게 바로 지배 원리다. 그럼 지배 원리를 통해서 내가 자산을 조금 일반화 시켜보겠다. 요거를 좀 이제 일반화 시킨 거죠. 이거는 이제 이그젠플이었죠. 이그젠플이었고, 요거를 내가 좀 일반화 시켜보겠다. 위험하고, 수익률이 있다. 수익률이 있고, 나는 위험을 뭘로 뭘로 표기하기로 했죠? 평균? 평균이 수익률이죠. 그쵸? 위험은 분산이에요. 근데 분산은 너무 크니까 이걸 표준편차로 난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시그마 P로 위험을 평가하겠다. 그렇다면, 세상에 자산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에는 자산이 없나요? 세상에 위험이 하나도 없는데 수익률이 높은 자산은 존재하지 않죠. 대신 이런 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몇 개, 그쵸? 이런 자산은 몇 개 있지만 위험이 이렇게 없는데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자산, 이런 자산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이론을 전개하더라도 조금 현실적으로 전개해야겠죠. 이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그럼 어떤 자산을 할까? 이걸 슉 이렇게 나눠볼게요. 4사분면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1사분면, 그쵸?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에요. 자, 1사분면은 위험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은 이만큼인데 수익률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2사분면은 수익률은 1사분면이랑 똑같잖아요. 2사분면은 점점, 그쵸? 근데 위험은 더 낮잖아요. 아, 1사분면은 2사분면에 비해서 열이죠. 그러니까 즉 2사분면에 있는 점들이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1사분면 너는 이제 아웃해주세요 라고 쭉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3사분면이랑 4사분면을 또 비교해보죠. 4사분면은 위험이 높아요. 수익률이 요만큼이에요. 3사분면은 똑같은 수익률인데 위험이 낮아요. 그러니까 3사분면이 4사분면을 지배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반원이 났죠. 왼쪽으로. 그러면 2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또 이제 해보죠. 자, 위험은 똑같아요. 수익률은 2, 4분면이 높잖아요. 2, 4분면이 3, 4분면을 지배한다. 이렇게 없어졌죠. 그러면은 자산의 집합이 요 안에 이렇게 많아요. 요 안에서. 그쵸? 그럼 이 안에 있는 중에서 요 바깥에 있는 것도 있고 안에 있는 것도 있어요. 얘랑 얘를 비교해보죠. 요 안에서도 요 안쪽에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선상에. 그러면은 이걸 A선상이라고 그러고 이걸 B선상이라고 봐봐요. 아, 위험은 똑같네. 그럼 A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B선상보다 어때요? 수익률이 높죠? 그럼 A선상이 B선상을 지배해요. 그럼 요 사이에 또 C가 있다고 쳐봐요. C 역시도 똑같은 개념으로 A가 지배해요. 그렇다면은 나는 제일 요 바깥에 있는 점만이 남았다. 즉,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는 요 바깥에 있는 거지고, 거기에 효율적 투자선이 바로 여기다. 그쵸? Efficient Frontier가 여기다. 즉, 현명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한다면 현명한 건 좀 너무 오버한 거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자산의 조합만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럼 도대체 이 자산들은 어떤 거냐?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위험이 있고 ERI라고 할게요. ERP라고 할게요. A라는 자산이 있어요. 그럼 세상에 투자할 게 A밖에 없으니까 A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B라는 자산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죠?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A하고 B에 예를 들어 그 비율을 바꿔가면서 하면은 이렇게도 투자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비율을 바꿔가면서. 그쵸? 그 다음에 잠깐만요. 다시 세상에는 A하고 B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투자하면 이렇게 돼요. 그쵸? 투자 수익률이. 근데 위험이 된다면 A하고 B의 위험은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가 보면은
RA, WA, plus WP, RB. 이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A에 투자한 비율이 WA고 B에 투자한 비율이 WB다. 자, 그럼 WA하고 WB의 투자 비율은 1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분산을 구해볼까요? 배열연수를? 아, 배열연수를 구해보니까 WA하고 WB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죠. 그럼 이거는 구별한다면 WA 요거를 좀 이쪽이 넓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WA 그쵸? RA 배열연수 아, 죄송합니다. 요거를 이제 계산한다면 WA RA 제곱 그 다음에 WB RB의 제곱 플러스 E 코베런스 뭐가 있죠? WA RA WB RB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 얘는 이게 분산이죠. 전체 분산 두 개의 포트폴리오에 WA의 제곱 RA의 제곱 RA의 제곱 뭐죠? 시그마 A의 제곱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WB의 제곱 시그마 B의 제곱 플러스 E 다 나오잖아요. WA하고 WB는 상수니까 그렇죠? 코베이런스니까 이거는 시그마 A 시그마 B 로 A B로 나오잖아요. 즉 요 삼각계수값 삼각계수 로 A B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이 값이 어디에 따라 달라지다. 즉 A, B가 직선일 경우는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요. 상관계수가 그렇죠? 요거는 로 A, B가 1인 경우고 그럼 로 A, B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서 1인 경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로 A, B가 마이너스 1에서 1인 경우야. 그러면 로 A,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자. 그쵸? 이런 거는 세상에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존재, 그, 마이너스 1인 거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비현실적인 가정이니까 우리는 요 로 AB를 마이너스 1을 빼고 로 AB가 1인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요 두 가지만 케이스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많이, 더 많이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걸 지워가지고 지운다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생긴다. 그럼 A하고 B가 이렇게 됐어요. 중간에 여기 C가 있으면 C하고 얘도 이렇게 돼요. 그렇죠? 더 또 여기 D가 있으면 그렇죠? A, C, D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포트폴리오가 요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의 조합을 투자 비율을 바꿔가면서 만든 선이 바로 A하고 B 사이에 효율적 포트폴리오 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효율적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즉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우리가 공분산 매트릭스로 만들었어요. 저 1번, 2번 그래서 여기 N개 만약에 이제 좀 더 일반화 시킨다면 이렇게 N개 그렇다면은 이 전체를 다 더한 게 어떠한 N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위험이에요.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위험이 이걸 다 더한 게 얘는 플러스겠어. 분산이니까요. 그렇죠? 다 플러스지만 얘와 얘는 마이너스 될 수 있어. 왜냐? 요 로 AB 있잖아요. 로 AB가 음의 값을 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그 공분산 효과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분산 효과가 그 두 자산가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가를 연결시키면 오히려 전체 위험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개념이 아 우리가 전체 위험이 여기 있다. 여기는 자산의 수고 전체 위험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다. 언제까지? 체계적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될 때까지 자산 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실제로 남는 위험은 우리가 이것밖에 없더라.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자산들은 어떤 자산이냐? 시장의 전체 시장의 모든 자산 즉 아까 괜히 지었네요. 저 N 있고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N을 하나 넣고, 그렇죠? 두 개 넣고, 예를 들어 여기 무한대 넣었어요. 그러면 N을 얼마큼 넣겠어요? 무한대로 갈수록 위험이 줄어드니까. 나는 굳이 내가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안 하고 단순히 분산 투자하는 자산의 개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나의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은 자산을 더 최대한 많이 하겠죠. 얼마큼 시장에 존재하는 수만큼 무한대만큼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수만큼 나는 자산을 편입시키겠다. 내 포트폴리오에 분산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위험을 줄이겠다. 그렇다면 동일한 수익률에 위험을 줄이니까 나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의 효용을 높이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산에 있는 효율적 프론트에 있는 포트폴리오는요, 시장 전체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위험 자산을 분산 투자한 그러한 포트폴리오다. 다만 이 전체 안에는 얘도 M이에요. 얘도 M이고 그렇지만 전체 시장 포트폴리오가 이제 각각의 투자 비율을 조금씩 달리해 가지고 나는 이걸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효율적 프론티어에 있는 포트폴리오의 의미는, 그러니까 요 선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요 선상에 있는 거는 모든 효율 위험 자산을 내가 분산 투자한 거고 그 분산 투자 비율은 요 각각의 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아,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여기 이런 무위험 자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위험 자산 있죠. 무위험 자산이 대체적으로 국채라는 거죠. 그래서 국채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여기 있다고 쳐요. 여기에. 아, 여기에 아, 국채가 있네. 무위험 자산 중에서도 제일 수익률이 높은 거. 그렇죠. 그걸 찾은 거죠. 찾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얘랑 또 분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요 포트폴리오 선상에 있는 거죠. 얘랑 투자하면 이렇게. 얘랑 투자하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의 위험에 대한 보상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요 접점이 내가 생각하는 투자 선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CML 선이라고 부르고 요 접점상에서 나는 투자를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가 M이잖아요. 포트폴리오 M이라는 포트폴리오고 시그마 M이라는 게 돼 있고 여기서는 무위험 자산이니까 여기서 포트폴리오 우리가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즉 은행에 예금한다. 그래서 이거는 대출 포트폴리오. 여기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 무위험 자산의 이자율로 차입해서 위험 자산을 더 많이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입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일단은 mean variance. 그쵸? CML 선의 이제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그래. 이게 좋은데. 야, 이거 공분산 계산하려면 몇 개의 자료가 필요하니? 야, 그쵸. 공분산이 이게 N이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만큼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대신 공분산은 여기랑 여기랑 동일하니까. 그쵸? 2분의 N제곱만큼 필요하고, 거기다가, 나눠준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는 분산이 여기 N이잖아요. N개만큼 필요하고 분산이. 난 공분산은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그쵸? 2분의 1만큼 필요하고 이게 내가 필요하는 위험을 계산할 때 필요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고 또 수익률이 있잖아요. 수익률이 있으면 또 N개의 자산이니까 N개의 수익률이 필요한 거예요. 하, 계산수가 얘가 100개의 종목 되더라도 수치가 엄청 커지잖아요. 야 이건 너무 복잡한데 야 너가 정말 만든 게 합리적이고 네가 만든 게 매우 똑똑하지만 이건 계산하기 너무 불편하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샤프가 단일 지수 모형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SM의 선이라는 걸 만든 거죠. 즉 이거 착안은 그거예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를 통해가지고 체계적 위험만 남길 수 있다. 즉 시장 역시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시장이 투자자한테 보상하는 비율은 체계적 위험만 보상하겠다. 왜? 비체계적 위험은 당신이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그것들을 많이 없앨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왜 합리적인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 왜 그러한, 그, 보상을 하지 말아야 될 위험까지도 보상하느냐. 그래서 이제 샤프가 얘기하는 게, 그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까? 그래서 나는 샤프는, 아, 베타라는 체계적 위험, 위험이라는 거는 총 위험이죠. 총 위험이라는 거는 체계적, 위험 뺄게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있어요. 이거는 분산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영어로 수렴하죠.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요 시장은 체계적 위험만을 보상한다. 그럼 이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뭘까? 그래서 샤프라는 게 베타라는 게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하나의 변수만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위험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체계적 위험을 추구하는 거죠. 체계적 위험이 있고 베타라는 게 있고 여기는 RR 개별 주식 그렇죠? 개별 주식과의 그 관계가 있다. 해보니까 여기가 무위험 이자율이고 쭉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가 SM의 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계적 유형과 그 수익률 간의 어떤 선형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 선형의 관계는 뭐냐? Ri는 알파 i 플러스 이 Rm Rf 테타 i 거기다가 엡실론 i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것들 그렇죠? 어떠한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하는 거 요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기울기가 뭐냐? 그렇죠? 이 기울기가 베타라는 거다. 얘는 RI와 베타와의 1차 선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 기대값을 한번 넣어보자. 이 RI, 그러니까 RI라는 거는 실제로 액츄얼이잖아요. 익스펙테이션이라면 미래잖아요. 그렇죠? 이에 알파 I 플러스 E R M 마이너스 R F 다가 베타 I 플러스 엡실론 I 딱 그러니까 상수잖아요. 상수의 기대값은 알파 i. 그렇죠? 얘는 그대로 가는 거죠. 베타 i도 상수니까. 그렇죠? ERM RF도 상수잖아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고 이 엡실론 i. 엡실론 i는 우리가 확률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는 뭐지? 모든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불확실성을 다 합치 보니까 0이더라. 그러니까 ERI도 RI 플러스 네, 아, 알파 i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선형 회귀 식이랑 같네. 그렇죠? 선형 회귀 식이랑. 그렇다면은 베타 i는 선형 회귀 식이니까 시그마 m 제곱의 코베리언스 RI RM. 그러니까 시그마 m 제곱의 시그마 IM으로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즉 베타의 개수는 시장과 그렇죠? 시장 포트폴리오 m과 개별 주식의 상관관계 정도더라라는 이제 얘기를 딱 보니까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회계 분석을 이용할 수 있겠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샤프의 단일 지수 모형이죠. 그렇다면은 시장이 항상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CAPM이라고 하잖아요. CAPM의 가정들이 여러 개 있죠.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고 그렇죠? 체계적 위험만 보상하고 사람들은 서로 다 동질적인 기대를 하고 투자 기간은 1기간으로 다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그렇죠? 어떤 잔착끼리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잔착끼리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회계분석의 또 기본 가정이죠. 그다음에 무위험 이자율로 언제든지 내가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출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시장 항상 균형에 있고 세금과 거래 비용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가정들을 CAPM에서 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자산은 A가 있어요. 와, 얘는 원래 이론상 균형이라면은 얘 수익률이 위험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이만큼 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지금 높은 거죠. 그럼 A라는 자산은 과대평가됐냐? 과소평가됐냐? 어떤 걸까요? 자, 우리가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땐 이거죠. 미래의 현금 흐름과, 그쵸? 요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할인율이 높다는 건 뭐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A라는 건 뭐죠? 할인율이 높다는 거죠.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수익률과 할인율은 같은 개념이니까 동전 양면이니까 수익률이 높다, 위험이 높다, 그죠? 할인율이 높다, 위험이 높다, 똑같은 얘기니까 A가 RI가 높아요. 그러면은 균형보다 밸류가 떨어진 거잖아요. 야, A라는 자산은 지금 그래서 과소평가된 자산이구나. 반대로 B예요. 얘는 낮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관측도 낮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야 되죠. 얘는 과대평가된 거구나. 그럼 사람들은 어떡하죠? 과소평가된 거는 막 사요. 그렇죠? 과소평가된 A 주식은 보면 A 주식을 바이해요. 그럼 A 주식은 어떻게 되죠? 가격이 상승해요. 그래서 B 주식은 셀해요. 딱 팔면은 가격이 하락해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RI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B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균형에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대신에 이제 CML 선과 SML 선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교를 드리면 시그마 P 얘는 벌써 그래프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RI라고 하고 여기도 RI에 똑같이 여기가 RF 같이 RF가 있어요. 세상에 무위험이자 이러고 얘는 얘도 똑같이 있어요. 얘는 이제 M
M이라는 시장 포트폴리오가 있고, 저기에도 똑같아요. 베타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도 그럼 M이겠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는 M'이 있어요. 그래서, CMA 선에서 M'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야, 얘는 비효율적인 거야. 우리는 관심 없어. M은요, 똑같이, 얘도 비효율적이지만, 두 개, 그쵸? 위험은, 얘는 지금 뭐만 남았죠? 체계적 위험만 남은 거예요. 얘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 거죠. 얘는 체계적 위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는, 여기는 곧 M-라고 해요. 야, 우리는 M-에 너같이 비체계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선상으로 들어오면은 요거는 고려하지 않아. 우리는 다 체계적 위험만 고려해. 그러니까, 이 선에 있는 모든 자산은 똑같은 비체계적 위험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비효율적인 자산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SM에서는. 그래서 이게 좀 더 제너럴한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타는 요 섬은, 그쵸?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즉, 얘를 결정 짓는 거는 베타 I다. 얘는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시그마 I다. 이야, 벌써 다르네, 서로. 그쵸?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 이거 다 좋은데 세상이 이렇게 단순해? 정말? 그리고 롤이라는 사람이 비판했어요. 야, 세상에 이거 만들려면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시장 포트폴리오가 존재할 수 있니? 아니. 시장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에 있는 포트폴리오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장 포트폴리오가 뭐냐? 시장에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여기 예를 들어, 여기는 광물, 그쵸? 얘는 오일, 얘는 뭐 무형 자산, 그쵸? 얘는 보면 인적 자산, 여기는 뭐 파생자산, 파생금융상품, 여기는 뭐 주식, 여기는 뭐 채권, 얘는 뭐 통화, 얘는 예를 들어 뭐 기술? 뭐 얘는 많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위험자산, 무위험자산, 얘는 또 무위험자산이겠죠. 무슨 채권 같은 거. 이거를 다 나래비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웬만한 시장 포트폴리오는 이거 아니냐. 위험자산, 무위험자산, 11M이라는 거는, 그쵸? 이게 이제 광물이 1번, 2번 이렇게 한다면 W1 플러스 W1에 R1 플러스 W2, R2, 언제까지 WN에 RN인데, 요 W1부터 W2, WN이 1. 전체 투자 비율이 1인데, 이게 전체 시가총액이, 우리가 말하는 M이라는 거는 광물의 전체 세상에 있는 거 10%면 10%에 맞게, 얘가 5%면 5%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 동일한 비율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제 전체 위험 자산을 우리가 나래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그 중에 요 광물 자산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 것도 알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만들 수가 없다. 라고 이제 롤이라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야, 시장 포트폴리오는 만들 수 없지만 세상에 그건 이론상에 우리도 존재하는 거는 이해해. 그렇지만 이거를 대용치, 프락시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주식 가격을 많이 측정하니까 이 프락시를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각각의 전체 그 지수의 시가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을 각각의 개별 자산의 시가 비율대로 나눈 게 종합주가세요. 요거 종합주가지수 국내로 한다면, 미국으로 한다면 S&P 지수가 있을 거고, 그죠? 뭐 MSCI 지수, 전 세계로 한다면 이런 지수들이 있을 거 아니냐. 시가총액 비율대로 만든 지수. 이걸 우리가 대용치로 사용하면 어떠냐라고 이제 대안을 제시했고, 롤이라는 사람은, 아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엄밀하게 이해해야지, 너네 그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이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도 이렇게 단순하게 베타 하나로만 측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그래서 그 요인들을 나는 일단 뭔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RI는 네가 말하는 A, 요 베타로 만든 요 베타 외에도, 그치? 예를 들어 뭐 베타2가 있고, 원래 람다라고 하죠. 람다 F가 있고, 람다1 F1, 람다2 F2가 있고, 뭐 여러가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람다 N, FN이 있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공통요인들이 존재할 거야 말이야. 근데 이 공통요인이 나도 뭔지는 모르겠어. 그치만 이 공통요인이 존재할 거고, 사람들은 언제 균형이 있느냐, APT 차익거래가, 아비트라이징 거래가 없을 때
균형이 있을 거야. 즉 아비트라진 거래가 뭐냐? 일물일가설인 거죠. 똑같은 A라는 자산이 가라는 나라와 나라는 나라에서 100원씩 팔려야 돼. 근데 어쩔 한쪽 다르면 내가 비싼 곳에서는 공매도를 하고 그 돈으로 싼 곳에서 사가지고 갖고 그럼 나는 아무런 내 돈을 투자하지도 않고 거저 앉아가지고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런 공매 그 일물일가설이 그 성립하는 곳에서는 경제에서는 나는 분명히 균형일 거야. 그래서 APT 모형을 난 만들 거야. 지금 난 이걸 만들었어. 그래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그치? 물론 여기다 엡실론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하는 거 요 어? F1, F2, 그다음 람다가 얼마인지를 발견하는 건 당신들 몫이야 라고 이제 끝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제너럴한 모형이지만 이거의 문제점은 이걸 발견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야 이건 진짜 이론적으로 우수하고 좋아. 그러나 현실에서 쓸 수가 없잖니. 그러니까 우린 여전히 요 CFM을 씁시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큰 흐름입니다. 요 흐름을 갖고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또? 자, 2번 문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아, 일단은 이제 지우고 한번 풀죠. 한번 그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큰 맥락에서 아,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차이점이 있고 요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본자산 결정 모형에서 자산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때 포트폴리오 베타가 1.5. 자, CAPM을 나왔어요. CAPM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걸 그쵸? 아, RI는 그쵸? 알파 I 플러스 죄송합니다. RI는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그쵸? 베타 I 플러스 엡실론 I 요걸 이제 기억하면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 베타가 1.5다. 아, 베타가 1.5네요. 그 다음에 무효이자율이 4% 4%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얼마인가. 시장의 기대수익률 이게 뭐죠? 시장 포트폴리오죠? 이게 10% 엡실론은 이제 무시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대수익률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ERI는 RF 플러스 ERM 마이너스 RF 베타 I. 그러니까 자 4% 플러스 10% 마이너스 4% 곱하기 1.5 4% 플러스 6% 곱하기 1.5 4% 플러스 9% 13%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13%는 답이 3번이죠. 밑에 있는 그 핵심 탐구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핵심 탐구 중에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CFM의 가정 있잖아요. 요 여섯 가지 가정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정,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만든다. 왜? CFM 역시도 태어나는 태동이 마코이치에서 태어났거든요. 마코이치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 그쵸? 투자자는 기대 수익과 분산 기준에 의해서 포트폴리오 선택한다. 동일한 투자 기간, 즉 동일한 투자 기간인데 이걸 일기간 투자 기간,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이제 우리 CAPM이잖아요. 이게 일기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즉 올해부터 내년 이달부터 다음 달 이런 거고 이걸 다기간이라는 게 ICAPM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대학원에서 좀 배우는 거고 이제 그 인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간을 다기간 모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도 안 속하니까 여러분들이 아 다기간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라고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시장이다, 그렇죠? 이제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거. 그 개인 투자자는 가격 순응자. 개인 투자자가 지가 많이 산다고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마지막 무위험 자산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균형 시장이다. 그다음에 동질적 미래 예측. 모든 투자자들이 동일한 예측치를 갖고 있다. 요 여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할 때 또 안 하는 게 있네. 우리가 이제 CM의 선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미인비어런스, 세상에 무위험이자리 존재하지 않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게 효율적 프론티어 나왔잖아요. 그쵸? 효율적 분산 포트폴리오가. 그럼 요게 뭐죠? 요 점이 MVP죠? 미니멈 비어런스 포트폴리오. 분산이 제일 작은. 왜? 여기가 시그마 P였고 여기가 RI였잖아요. 얘가 분산이 제일 작잖아요. 제일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MVP죠.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거는
이 선상을 효율적 프론티어를 선택하는 거는 나나 여러분이나 옆에 있는 순돌이나 철수나 다 똑같이 해요. 합리적인 사람은 여기에 있는 이 자산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죠? 이 자산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가 A가 있으면, B가 있으면 합리적인 사람은 A를 선택 안 해요. 다 B예요. 나든 너든 나 이거 시킨 사람이든.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투자 집합인 거죠. 내가 요 안에서 투자하겠다. 이 선상에서. 그렇지만 누구는 요 B에서 하고, 누구는 요 C에서 하고, 누구는 요 A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달라지냐? 제가 이제 빼먹은 게 하나 있죠. 투자자들의 효용이에요. 이게 1단계에 보면 이게 뭐냐면 분리정리라고 하잖아요. 피셔의 분리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뭐냐? 베스트. 베스트는 누구나 동일하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험이 작고, 그러니까 주어진 위험 수준에서 제일 높은 수익률을 선택하거나 주어진 수익률에서 제일 낮은 위험을 선택하거나 누구나 이거 베스트다. 그래서 이거 1단계는 누구나 이렇게 동일하다. 내가 하든 네가 하든 내 동생이 하든. 2단계는 뭐냐? 그중에서 이제 선택은 뭐에 따라 하냐? 효용에 의해서 선택한다. 효용. 사람마다 다르다. 이건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름. 어떻게 다르냐? B라는 건 뭐죠? 시그마 B예요. C라는 건 시그마 C예요. 누가 더 위험이 높죠? 시그마 C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게 뭐냐? IC. 아, IC가 이거 아닙니다. IB. 무차별 곡선이에요. 이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어떤 거예요? 그렇죠? 가파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위험에 대해서 관대하다. 얘는 가팔라요. 나는 조금만 위험 부담해도 더 많은 수익률 요구해. 나는 위험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사람의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투자자를 나눌 수 있는데 위험에 대한 거 그거 이제 이거예요. 이제 보면 투자 수익과 효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알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A, B, C예요. 그 위험 회피자. C는 위험 중립자. B는 위험 선호자라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대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러한 위험 회피자를 나눈 거고, 위험 회피자 안에서도 이렇게 나눌 때 무차별곡선하면 이게 위험이에요. 위험하고 기대 수익이 있어요. 기대 수익. 그래서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1번, 2번, 3번 어떤 게 제일 효용이 높은 거예요? 여기로 갈수록 효용이 높은 거죠. 예, 위험은 싫어하는 거, 얘는 좋아하는 거, 얘는 조금 받고 싶고, 얘는 많이 받고 싶고. 그러니까 똑같은 선상이라면 얘는 위험이 낮고 수익이 같아요. 당연히 3번이 1번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갈수록 기대 수익이. 근데 사람 종류가 두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얘를 A라는 사람이라고 볼게요. B라는 사람은 보시죠. 얘는 이만큼에서 요만큼 가는 거예요. 얘도 요만큼에서 요만큼 가는 거예요. 얘는 이만큼 가는데 이만큼을 원해요. 그렇죠? 나 이러 안 좋은 거 이만큼 테이크하는 대신에 좋은 거 이만큼 줘야 돼. 얘는 나 안 좋은 거 이만큼 테이크하는 대신에 좋은 거 이만큼 줘야 돼. 얘가 뭐죠? 얘가 알파라 그러고 얘가 베타 그러면은 얘는 보상을 더 많이 요구하잖아요. 왜? 위험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사람들을 위험 회피자. 그다음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덜 가파른 사람들, 물론 이 사람도 위험 회피죠. 물론 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투자자, 얘는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기서 민 밸런스 그 효율적 분산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요 B에 투자한 애들은 위험을 싫어. 나는 진짜 싫어. 위험 싫어. 그래가지고 보수적 투자자. C는 야, 나 위험 좋아. 난 위험을 나도 싫어하지만 난 너보다 좀 많이 견딜 수 있어. 나는 위험이 좀 있더라도 수익이 높은 게 좋아.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각각의 누구나 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그중에서 어떤 걸 하느냐. 위험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에 따라가지고 이 안에서 투자 의사의 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시면 3번, 556페이지, 이제 다음 중, 베타 계수에 대한. 베타 계수가 뭐였죠? 자, 베타 계수는
개별 자산과 시장과의 상관계 정도, 그렇죠? 베타 계수는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 그렇죠? 자, 1번 보죠. 시장 수익률의 변동에 대한 개별 주식 수익률의 민감도, 맞죠? 베타가 0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0이다. 과연 그럴까? 무위험 자산은 시장이 상수죠. 무위험 자산은 시장이 올라간다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은 플러스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베타가 0이지만 플러스의 수익률. 그러니까 베타가 0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0은 아니죠. 2번이 틀렸죠. 3번. 베타가 1인 거는 시장이 1% 올랐을 때 1%보다 개별 주식이 더 올라가는 거. 공격적인 자산. 그렇죠? 베타 1보다 작은 거는 어떤 거? 식음료 같은 거. 시장이 막 폭락하고 있어. 10% 떨어졌어. 종합자산수가. 그렇지만 나는 5%만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 방어적 자산. 그래서 보통 베타가 1보다 큰 자산들은 이제 레버리지가 큰 자산. 고정 자산이 커가지고 고정 비용이 커가지고 이제 중공업, 뭐 반도체 이런 식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더 좋아지는 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많이 꼬꾸라지는 거. 베타가 1보다 작은 거는 식음료, 뭐 전력, 뭐 경기가 좋아져도 사람들이 더 많이 먹지도 않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사람들이 덜 먹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죠. 4번,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개별 주식이 기여하는 공헌도는? 그쵸, 베타의, 그쵸, 시장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으로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체계적 위험이 시장 포트폴리오면, 그쵸? 베타1, 베타2,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베타n까지. 근데 각각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 비율. 투자 비율만큼 가져가는 거죠. 즉, 베타 자체뿐만 아니라, 베타 자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요 베타, 요 주식에 포함한 투자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4번은 맞는 얘기죠. 3번. 그래서 3번은 당연히 정답이 2번인 거죠. 자, 556페이지의 핵심 탐구 밑에 볼까요? 수익률 변동의 두 원천. 수익률 변동,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좀 보시면 되고, 베타 계수의 추정. 저는 베타 계수, 이거 좀 암기하세요. 베타 i는 시그마 m의 제곱, 시그마 im, 그쵸? 이거는 시그마 m의 제곱, 시그마 i, 시그마 m, 로 im,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좀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핵심 탐구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그 분산 투자 관련해서, 분산 투자 기법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이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이 하면서는 그냥 그때 간단간단한 것들, 제가 아니면 그 큰 흐름에서 설명 못 드린 부분들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